자, 오늘 할 게임은 브로타토? 예, 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고요. 이제 이 게임이 무슨 적을 죽이면서 페이즈를 진행하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.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, 오늘은 또 포인트 도박을 할 예정이니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첫 판은 이 게임을 또 안 해봤어요. 그래서 첫 판은 일단 포인트 도박 진행하지 않고 일단 맛보기 식으로 한번 하고 그 두 번째 판 포인트 도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맛보기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캐릭터도 정할 수 있어? 마! 우리 선빵 타격대 아이가 싸움꾼으로 가야지. 마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스페이스바. 어, 알아서 때리는데? 마! 이게 뭐야? 이러면 웨이브 1이 끝난 거야? 저절로 때리는데? 뭐 스페이스바 클릭 안 해도 저절로 때리네. 뭐야? 원거리 생겼어. 마! 마, 돌았나? 아, 마, 미안하다, 마! 마! 마, 마, 마! 마! 새끼가. 왼쪽에 레벨이 보이시죠? 이게 아마도 5렙이 되면은. 아니네? 아니야. 뭘 해야 웨이브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? 죽겠는데? 게임 졸라 어려운데? 미안해 때리지 마. 나 졸라 약한데? 헬로. 뭐야? 야, 어깨 형님 나왔어. 미친 뭐야? 야,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거. 졸라 아파. 야 이거 근거리 개 안 좋은 거 같은데? 야, 이거 근거리 개 안 좋은 거 같은데? 유령 도끼 결합 90묘 결합. 야, 졸라 세졌다. 이게 내가 근거리 데미지가 좋으니까 근거리 데미지 저거 사자. 야, 좀 세졌는데? 씨바 다 들어와. 야 자신 있냐? 야 이 개 야, 이 개새끼들아! 미안해! 진짜 미안해. 형! 이거, 방어구를 업그레이드 좀 하자. 야, 이거 뭐야? 엔지니어링이 도대체 뭐야? 엔지니어가 뭔데? 마, 자신 있나, 마? 마, 돌았나, 마? 들었나? 형! 씨발. 한 평생이 지난 후. 그러면은 도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뭔지 알겠어. 근데 그러면 15웨이브까지라고 하자. 15웨이브 어때? 가능? 불가능? 아, 15웨이브 할만한데 근데? 15웨이브 도달입니다. 15웨이브까지 깨는 게 아니에요. 야, 나 한 번만 믿어봐. 오빠 한번 믿어봐. 믿는다고? 하루나비씨 믿는다 놓고 실패의 것인 형이니까 욕은 안 할게요. 마, 들었나? 마, 개쉐야. 마 개쉐야. 근데 싸움꾼이니까 근거리 캐릭터잖아. 방어력 높이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. 근데 15웨이브 좆밥인데 너무? 제가 이제 학창시절 때 이제 안 맞으려고 이제 피해 다니는 그 컨트롤 보여드릴게요. 마, 새끼가 아까의 나랑은 다르단 마. 들어온나? 사주경계 피가 없으니 남쪽으로 가서 먹고. 괜찮은 거 같은데? 보스 뭐야, 온유형이다. 원거리 데미지, 근거리 데미지. 아, 내 무기마다 이게 다 다른 게. 화염방사기는 원소 데미지가 높아야 되는구나. 야, 처음 알았다. 데미지만 올렸네, 그것도 모르고. 야이씨. 죽겠는데? 원거리 애들 때문에 죽겠네, 그냥. 씨발. 방어력이 너무 낮았다. 졸라 아깝다. 여러분들, 저 한 번만 더 믿어보실? 한 번만 더 믿어보실? 20웨이브? 이제 확실히 알았어, 진짜. 진짜. 20웨이브. 한 번만 더 믿어보실? 여러분들, 제가 FPS 게임만 잘할 줄 알죠? 보여드릴게요, 제가. 별론데? 근거리 데미지 왔다. 뭐야 이거? 뭐고 이게? 원소인데 근데? 원소 데미지 1이긴 한데? 방어력 빼면 싸움꾼 치곤 괜찮아. 방어력이 개 문제긴 하지. 한 대 한 대가 개 치명타긴 해. 그걸 지금 나무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지.
봐봐 이거 한 대 한 대 맞으면 5피 달아. 딜은 충분해. 방어력만 있으면 되긴 해. 한 대라도 맞으면 개 치명상이야 지금. 어! 나 저 빨간색 공 저 원거리 원거리 원딜러 쟤네한테 맞으면 개 치명상이야 지금. 어! 와 개바다 원딜러. 나무 먹으러 가자. 아 진짜 원딜러 개바야 씨발. 아 방어력이 없어요. 존나 아파요. 막판고 그래 15웨이브도 할게요. 15웨이브 도달로 방금 15웨이브 도달했거든요. 근데 이게 제 최대 웨이브 도달이긴 해요. 와 가능해 이렇게 많이 걸려? 나 여기서 실패하면 조지는 거야? 근데 이거 20웨이브까지 가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? 게임 클리어예요 그냥? 아 20웨이브에 보스 나와요. 어? 하루나비 아니야.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생겼는데 거리가 마이너스 50이잖아 이거 거리 한 150까지 늘리면 저 멀리 있는 것도 그냥 주먹 그 기어 세컨드 하면서 잡아요? 범위 이거 150 플러스 150까지 늘리면은 뭐 고무고무 하면서 막 진짜 150까지 날아가요? 이거 좀 궁금한데? 어? 오오오! 이거 뭐야? 잠시만 야 이거 사면은 HP 더 못 늘려? 저 HP가 16인데요? 나중에 지금 후반부 가면 한 대 맞으면 뒤지는 거 아니에요? 이거를 그러면 계속 잠그고 해서 HP를 졸라 늘린 다음에 사자 어때? 야 개천재 아니냐? 솔직히 지금 주먹 버리고 아 주먹이란다 창 하나에 버리고 화염방상이 먹는 게 더 좋아 보일지도. 주먹 버리면 아 주먹 버려볼까? 야 개 도박 가자. 이거 인생 쫄릴 게 뭐가 있어. 야 개 좋은데? 오 야 오오오오오 어 야 맛있다 어 맛있다. 원소 데미지를 12까지 올렸으니까 방어구로 선택하세요. 어 야 이거 뭐야? 졸라 고민되네. 사자고? 생명 훔침도 0이긴 한데 아 근데 맞나? 씨발 이게 맞나? 이거 20웨이브까지 갈 것 같은데? 이때까지 플러스 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까처럼 적이 그렇게 뒤지게 많이 나오진 않네. 아 근데 원거리 애들이 좀 어야리야 어촌마을 갑시다. 20웨이브 야 보세요. 와 졸라 아깝다 개피였는데. 여튼 그래도 도박은 성공을 했습니다. 재밌네. 뭐 여튼 오늘 브로타토라는 게임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